언니 이렇게 들어오니까 막 천불이 난다. 아, 그래요? 천불이 나. 지금 간제도 들어와 있고, 응? 남자가 하나 들어와 있어. 지금 언니 애인이지. 애인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긴 한데, 애인으로 갈까 말까 생각하는 사람은 있긴 한데, 애인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야. 네. 근데 모르겠어. 지금 언니가 너무 편치가 않아요. 그쵸. 제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편치가 좀 않아. 편치가 않아서 지금 이쪽 저쪽 용하다는 점집은 다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왔긴 했는데. 신랑이 혹시 손버릇이 나빠? 아니면은, 그래, 뭐가 이렇게 자꾸 좋지 않은 행동들이 자꾸 보여줘. 폭력인지, 뭔지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거 뭘까? 보이세요, 진짜? 폭력인지 뭔지 손버릇이 자꾸 지금 안 보이, 좀 나쁜 게 보여줘. 진짜 근데 어지럽다. 용하시네. 제가 이상 한 달에 한번 마법에 걸리는 날이면 오면, 마음이 문제인 건지, 손가락이 문제인 건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마음적으로 자의를 해요? 자해를 하는 건 아닌데, 얘기를 해, 편하게. 이거를. 무당이 뭐다 맞히면은 발바닥에 흙을 안 맞히지. 근데 손버릇이 나쁘대, 지금. 신랑인지 본인인지 지금 손버릇이 나쁘대. 진짜 용하시네. 제가 도벽처럼 뭘좀막 여러 가지 아무거나 막다 훔치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내가 모르겠어. 이게 마음적으로 그러는 건지 내 태생부터 그런 건지 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진짜 평상시에는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꼭 이상하게 그 마법에 걸린 날만 되면은 그래. 자꾸 눈에 저거 내 거였던 것 같은데? 내 거인 것 같은 거야, 예전부터. 그래서 나는 훔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원래 내 거라서 내 거, 그냥 가져온 거, 내 거인데, 내 거니까 내가 갖고 온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갖고 와서 보면은, 이게 내가 왜 후회스럽고. 이렇게 했지? 이러면 안 나중에 조금 되는데. 후회스럽고 그렇겠네. 그쵸, 남의 물건을 그렇게 갖고 온그 사람한테는 중요한 물건일 수 있는데, 뻔뻔하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오니까. 뻔뻔하지, 이거는. 뻔뻔한가? 근데 나는 뻔뻔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래 내 거였던 것 같은 거지. 그건 정신적으로 언니, 그건 이상한 거야. 정신적으로 이상한 건가? 그럼요. 예를 들어서 생일 때 그런 거를 내 예전에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나 나온 경우는 있었어. 그렇죠? 있어요. 그게 있어요. 진짜로. 어느 진짜 부잣집 그 사모님이 그런 것도 있고 그걸 시어올리고 그런 게 있어서 백화점에서 걸려가지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이 몰라 생일 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또 도배 계속 훔쳤는데 백화점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이 여자가 또 심장마비 죽은 경우 있어서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좀 있었는데 지금 그래요? 언니가 그런 상황인 거잖아 지금. 그런 사람이 진짜 있긴 있어요? 생일 때 여자들이 이제 그 몸에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서 안 하던 행동들을 이렇게 하는 그건데 언니가 그중에 제일 나쁜 걸 가졌네. 요즘 뭐 남편하고 관계도 잘안 되고 그러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로 만족을 하는 거야? 예, 그런 것 같아 신랑하고는 아무래도. 예, 신랑이 그래갖고 만족을 안 해주고 잘 하지도 않으니까 그안 그런 했다고 해서 남의 걸 훔쳐오면은 그게 만족이 돼? 그게 이제 그렇게 하면 기분도 너무 좋고 호르몬도 막 이렇게 나오고 하다 보니까 별 희한한 걸 근데 되게 희열을 느껴요. 그렇게 하면서 진짜 관계했던 그런 느낌이 막 느껴지니까 이거를 안 할래 안할 수가 없는 거야.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리겠거든. 그럼 병원에 혹시 갔다 오신 적 있어? 상담? 병원은 안 내가 해봤지? 이런 거 언니 딱 보니까 사이즈가 안 가고 그냥 내 잘난 맛에 지금 사는 형국이라. 근데 언니가 지금 뭔지 모르게 꼬리가 지금 잡혀 있거든. 꼬리가 잡혔다고 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잡힌 게 지금 하나 딱 보여주는데. 보세요. 어떤 게 보이세요? 남자가 지금 딱 보여주고, 똑똑해지네. 사람이 하나 좀 보여주고, 언니가 지금 잘못하면 간제 구석까지 지금 들어가는 형국이 보여줘. 진짜 구속이 될까요? 내가 좀 나쁜 짓을 했긴 했는데, 남자,
구속이 돼. 구속이 아니 뭐야 뭐 구속까지는 지금 아닌 걸로 보여주긴 하는데 지금 언니가 굉장히 괴로운 상황들이 지금 앞으로 벌어질 일이 생겨. 그 남자를 계속 옆에 끼고 만나고 하면 혹시 그 사람 거 속은 된 거 있어요? 그 사람 거 된 거 있죠. 있어? 그걸로 빌미로 언니를 힘들게 할 텐데. 그래요? 그 남자를 내쳐야 되나? 아니 상황이 어떻게 그걸 내치고 안 내치고 어딨어? 응? 그 남자. 근데 그 제가 그 남자. 근데 그 남자가 언니를 좋대? 그걸 알면서도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그 비정상인데 다들 관계도 하고 했는데. 아 그럼 신랑이 예를 들어서 축정 못 시켜. 그럼 도벽을 고칠 수 있겠네. 그 사람이 언니를 만족을 시켜주면. 네, 그래서 근데도 제가 지금 못 끊고 있잖아. 그거 갖고는 안 되는 것 같아. 제 마음 쪽으로 아무래도 뭔가 하나 자꾸 비어 있는 느낌인 것 같아가지고. 신랑하고 문제가 아니라 언니는 이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마음으로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고치지 않으면 언니 간지 보여. 새 걸로 차는 게 보여준다고.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아닌 걸로 보여주지만 다음에 이게 또 확인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언니가 지금 간지에 휘말리고 구설에 휘말리게 되면 그때 가서는 답이 없어. 자식도 있을 거 아니야. 식구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을 거 아니야. 걸리면 얼마나 쪽팔리고 창피하고 미안한 게 있겠어. 내 엄마가 그런 일을 벌였어. 불륜까지 저린 데다가 도벽까지 있어. 그럼 어느 새끼가 그걸 알았을 때 상처들이 얼마나 그하겠어요. 근데 이걸 노력을 안 하고 지금 엄마 뻔뻔하게 지금 무슨 자랑처럼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너무 지금 무슨 뻔뻔스럽잖아. 크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뭐 여자도 당연히 뭐 당연히 한 게 어딨어! 상대 안 해! 그런가요? 병원에 나가! 무슨 그거 하냐고 뻔뻔스럽게 그냥 이거 이제 됐어요!